다음은 전자치판의 퀵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자치판 홈 화면에서 좌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된 기능이 있고요. 이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은 8가지의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. 아이콘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아이콘은 현재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키거나 뒤로 가실 때 사용해 주시는 메뉴입니다. 이렇게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현재 실행 중인 어플이 꺼지거나 아니면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는 기능이고요. 두 번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실행 중인 상태에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는 홈 버튼 기능입니다. 세 번째 있는 버튼은 전자치판에서 사용했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들의 히스토리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.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목록을 볼 수 있고, 여기서 아무거나 클릭을 해 주시면은 이전에 사용했던 안드로이드로 바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 전자치판에 연결되어 있는 소스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OPS, 그리고 전면에 있는 HDMI 단자, 후면에 있는 HDMI 단자 두 개, 다시 후면에 있는 DP 단자, 그리고 USB-C 타입, 그리고 VGA까지 이렇게 다양한 연결 단자들의 현재 상태와 돌아갈 수 있는 버튼이 제공됩니다. 네, 다음은 판서 기능이고요. 이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은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화면이 캡처가 되어서 이 화면 위에다가 판서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다음에 있는 버튼은 전자치판의 사운드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.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전자치판 화면의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운드를 조정할 수 있는 사운드 제어 바가 나타나게 됩니다. 네, 그리고 다음 버튼은 전자치판에 있는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 탐색키 같은 기능을 하고요.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현재 전자치판에 설치되어 있는 파일이나 동영상,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 탐색키가 실행이 됩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버튼은 현재 전자치판의 전반적인 세팅을 확인할 수 있는 설정 버튼이고요. 다양한 전자치판의 설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